이난희의 주력 종목, 이델리 온 대표 전문가, 이난희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자 어떤 종목을 주력해서 살펴보실 건가요? 네, 주식 시장은 이 주변 환경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는데, 지금 여러분들 그 변이 바이러스, 델타 바이러스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사실은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에 3배 정도 되는 전염성을 갖고 있고, 마스크를 끼지 않았을 때는 바로 뭐 14초 안에 전염이 된다,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어떤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것은 화이자 백신밖에 없다,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우리 바이오라든지 KTX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찾게 되는데요. 저는 오늘 신풍제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물론 이제 이 신풍제약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 피라메스정이라는, 사실 이게 이제 이 말라리아 치료제이기도 한데,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이 데이터의 어떤 발표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6월 말, 7월 이렇게 되면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기대심리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성향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사실 벌써 이제 움직여서 하단부에서 지금 뭐 상승을 좀 한 상태이기는 하나, 전체적으로 이 파동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은 그 하단부에서도 그 200일선을 뚫는 그까지의 어떤 파동들을 좀 기대해서 본다면 아직 좀 상승의 어떤 여력은 좀 있지 않나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이제 이 그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는 이 뭐 바이오 종목들도 그렇지만 이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들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. 지난주에 보면은 뭐 휴마시스라든지 엑세스바이오라든지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각각의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는데, 사실 그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지만 시젠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지 않은 상태에서 점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이 진단 키트 하면은 시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다른 여타 진단 키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 기업은 좀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. 그래서 지난 4월달에 100%의 무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무증이 만료가 되게 되면은 회사에서 뭐 300억 규모의 어떤 자사주도 매입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심들이 전이 존재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기술적으로 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. 이 신풍제약과 같이 밀렸다가 올라오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꼭 정배에서 어떤 이 그 파동, 그것도 파동의 어떤 길이로 만들 수가 있지만 하단부에서 200일선을 뚫고 오는 그 하단부에서 파동도 역시 3파의 어떤 파동들이 진행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. 사실 그 이 프로파일러들이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스모킹건이죠. 그죠?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프로파일러라면 이 주식시장의 스모킹건은 뭐냐면은 종목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선정의 가장 핵심 키는 수급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전체 시장의 수급의 동향들이 어느 쪽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